어이! 장소를 생각해라. 녀석들에게 발견돼버린다. 알았어. 머레스짱. 뭐야? 밖에 나갔으니까 못 쓴대요, 또. 여기서 씁시다. 우후! 우후! 어이, 뭐라고 했어? 아무 소리도 안 했어! 넌 뭐야, 시비야? 자, 들어갑시다. 아, 효과가 없어졌다. 와, 투명량 나도 얻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 안에서 유령이 나온다는 얘기 말인데, 점점. 제발 그만해줄래? 왜 그래, 루이세? 혹시 유령이 무서워? 역시 무서워, 죽은 사람이잖아. 그런데도 나오다니. 여탕 가려고? 아니요? 유령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때요? 파수가 지금, 네, 유령이 있다고 생각하냐, 물어본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존재 안 한다고 합시다. 그치?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들 유령을 봤잖아. 정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마수정의 횡령과 유령 소동 매우 수상하군. 어쨌든 조사해보면 알 수 있을 거야. 파스 주제에 감히 끼어들다니. 꽤 튼튼한걸? 전혀 무너질 염려는 없어. 보통 광산과는 달리 이 산 전체가 수정이니까 그렇게 간단히 무너지진 않아. 자, 갑시다. 점점 더 수상해지는군. 어? 부부자들이에요? 야! 어서 담아라!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밖으로 운반해라! 아무래도 우리들이 잡고 있는 녀석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슬슬 준비하는 게 좋겠어. 그랜가의 주인님은 이제 사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말이야. 킥킥! 헛! 다르다! 역시 그런 거였군. 다르다! 너희들의 소행은 이제 밝혀졌어. 지미짜! 버처는 뭐라고 했던 거지? 자, 단념해라! 잇! 여기까지 와서 잡힐 순 없다! 얘들아! 거이츠라 민나 코로세! 하이! 와카리마사! 자, 싸웁시다. 네, 밥 먹고 했어요. 아, 잠깐만, 기다려봐. 자, 루이세. 바로 마법으로 갔다가 어택을 찍어줘야겠죠. 자, 그리고 미샤도 일단 이거 보스전인 것 같으니까 제가 직접 컨트롤을 해줄게요. 어택을 얘한테 올려줍시다. 제가 도구라는 게 아니고 족들이 도구라는 거죠. 에이, 좀 더 빨리 도망쳤어야 했는데. 죽었죠? 자, 다음 녀석은 누구냐? 너냐? 어택의 발동. 메인 히로인이 누군데, 워레스. 자, 이번에는, 매직을 했으니까, 어택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파이어볼로 갖다 공격을 해주면 되죠. 왠지 파이어볼이 더 잘 통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나중에 가면 어택 같은 버프 마법이 좋지만, 현재는 블리자드 파볼 같은 빅 마법이 좋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빅마법을 쓸게요. 그러면은 프로텍트, 프로텍트도 일단 걸어줘야겠죠. 이 자식 감히 내 동생을 때리려고 해? 프로텍트 걸어줍시다.
맛만 좋으면 되지 뭐. 자 이제 이번에는 썬더를 써주도록 합시다. 썬더를 갖다가 이렇게 써주면 되죠. 아 안되겠다 안되겨. 죽었죠. 다음은 이 녀석이다. 파이어볼 발동. 여기다가 한방 먹여주면 좋겠죠. 아 투기장 아니면 사실 어택 같은 거 안 건다고요? 프로텍트만 걸어주면 되겠네 그러면은. 자 나머지 이제 오토로 돌려도 될 것 같아요. 오토로 돌려도 충분히 잡을 것 같습니다. 어 뭐야 허! 띠용! 아 너희들 대체 어디로 들어옮기냐. 그보다 우리들이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좋아. 어 안돼. 야 잠깐만. 야 이 진사한 녀석들아. 썬더의 발동. 예스. 자 여기다 한방 쏴줍니다. 썬더 한번 더 날려줄게요. 자 그리고 루이세로 마법 블리자드 한번 써줘야겠죠. 어 죽겠다 죽었네. 뇨. 어 이거 상황이 안 좋은데? 이상하게 마법사부터 노리네. 자 여기다 한 발 쏴줍시다. 발 쏴주고 한 번 더 파이어볼 써줍시다. 네 안녕이다. 아니 한 명 도망가 버렸네. 아 두 마리 도망갔어. 찐따처럼 때리지 말고 마법을 쓰라고요? 검사는 당연히 검을 써야지 무슨 마법을 씁니까. 오케이 잡았고 자, 네타를 써줍시다. 네타를 써줄게요. 뭔가 RPG의 수질이 너무 없음 법사로 판타를 때리내린 거야. 오토 돌린 거잖아요, 오토. 정말 어쩔 수 없군. 오케이 일단 레벨업 했죠. 어 그리고 얘도 프로텍트 찍는게 좋으려나. 토네이도 일단 마스터했고요. 됐고 HP업을 찍을까 MP업을 찍을까. MP업을 찍읍시다. 마법사니까 MP업을 찍어야겠죠. 자 가자. 잠깐 비켜나 있어. X 버튼 연타로 집중하라고? 뭔 소리야?
뭐 뭐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 그냥 누르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이게 뭐지? 이게 독이야? 아니, 또 길이 이어진 것 같아. 가자. 일단은 마법으로 갔다가 HP 좀 회복을 시켜야겠죠. 또 보스전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회복을 시켜줍시다. 이제부터 긴장하는 게 좋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자. 수정광산의 광산의 규모와 지나온 거리를 생각해보면 이 주변이 바로 중심이야. 그런 식으로 말하니 내 나이를 실감하겠어. 자, 뭐지? 네, CCIL님 안녕하세요. 뭐야 이건? 인간 모양으로 수정이 파였어. 뭐지? 어디가 인간 모양이라는 거야? 인간이 어떻다는 거죠? 어디에 인간이, 인간 형상이 있다는 거지? 뭐지? 나 안 보이는데? 틀림없어. 20년 전 놈은 이곳에서 나왔어. 그리고 광부와 나의 부하들을 말살시켰어. 그건 아직 알 수 없지. 하지만 광산, 수정 광산에서 놈이 나온 것만은 틀림없어. 즉시 이곳 같은 수정 광산은 다른 데도 있을까? 그래서 그곳에도 괴물이 있다든지. 그것도 알 수 없지. 하지만 그렇다면 수정 광산을 발견해도 섣불리 파는 것은 위험해. 국왕에게 보고하자. 마모언니 안과를 추천드립니다. 어? 이게 무슨 사람 형상이야? 용? 동의 못하겠는데? 자, 이제 마을 밖으로 나가야겠죠. 마을 밖으로 나갑시다. 나가서 알려줘야겠죠. 괴물이 나타났다 하면서. 어딨니? 셀프 써가지고 국왕한테 얘기하러 가야겠죠. 왕도 로자리아. 비켜비켜! 자식들. 아, 돈 벌 때마다 투기장 튼튼히 진행하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요거까지 진행을 하고 투기장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 돌아왔나 젊은이. 그럼 보고를 들어볼까? 수정광산에 구갱도 안에 괴물이 출몰했다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만일 괴물이 수정 내부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그후 수정광산을 발견했을 때 역시 내부에 괴물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정광산을 발견한다고 해도 무턱대고 파는 것은 위험하다는 건가? 어느 쪽도 추측일 뿐입니다. 확인을 해서 곧바로 조사단을 보내야 합니다. 알았다! 산드라! 어서 그 준비를 하이! 부탁한다 신드라. 찬드라, 너희들도 잘 조사해주었다. 다음 임무는 공주를 마중 나가는 것이지만 잠시 시간이 있다. 그때까지 쉬도록 하게. 다음 행동까지 주어진 휴가는 2일이다. 오늘은 어디서 휴가를 보내시겠습니까? 네, 자, 어디서 휴가를 보낼까요? 당연히 휴양지 라쉘이겠죠.
무슨 문제 발생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함. 네, 당연히 그렇겠죠. 엄마 낙하산으로 장교로 취업하고 대충 임무 수행하고 보고만 잘하면 2박 3일 휴가 겠군. 그것도 여자랑 같이 다니죠. 카렌하고 얘기해도 뭐 아무것도 안 일어나네요. 호감도 있으면은, 네, 그런 거 없습니다. 핑크색 장미의 꽃말은 따뜻한 마음이에요. 에헤헤, 내 마음도 따뜻해요. 오. 너의 가슴을 보면은 따뜻하다는 걸 알 수 있어. 어, 워렛은 여기서 자고 있네요. 녀석과 싸웠던 일을 기억했느라 너희들도 봤었겠지. 수정광산에서 본 그 괴물을. 많은 동료가 죽었다. 그리고 대장만이 호각으로. 점점. 이샤가 나름 몸매하고 내 옷은 괜찮은 것 같아요. 남은 휴가는 앞으로 1일이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갈까? 홈스프링스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또 온천욕을 즐겨야죠. 계속 워레스만 온천 간대. 다른 애들은 온천 안 가고 워레스만 온천을 가요. 자, 온천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럼 다벗은 워레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네, 주리앙은 만나서 한번 싸웠어요. 그 격투대에서 우승하고 나서 한번 싸우더라고요. 그거 싸우고. 네, 그리고 헤어졌죠. 어이 파수. 용병 시절의 얘기라도 할까, 부대 얘기라 할까, 동료의 얘기라 할까. 어느 쪽에 듣겠습니까? 부대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아니다, 동료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동료의 얘기. 후후. 부대에 굉장히 재미있는 녀석이 있었지. 그 녀석은 농담을 잘해서 자주 우리들을 웃겼었지. 그 녀석은 신병이 와서 첫 전투를 할 때 반드시 이렇게 말했지. 너희들은 운이 좋군. 오늘은 내 결혼 기념일이다 라고 말이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지? 방금 개그한 거예요? 감탄할까요? 웃을까요? 잠자코 있을까요? 감탄할까요? 감탄합시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알고 있는 것 같군. 신병은 실전 경험이 없지. 첫 전투 때는 마치 발이 굳어진 것처럼 딱딱해져버리지. 그럴 때 그 녀석의 사사한 말이 많은 신병을 구했지. 개별 사건 후에 사르르 동료들이 떨어져 나가 고독해도 상관없다는 듯이 살았지만 부대의 동료들과 함께 떠들며 술을 마시던 좁은 술집이 넓게 느껴졌을 때는 왠지 허무한 느낌이었어. 그 녀석들이 있었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지. 동료라는 것은 없어진 다음에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된다. 참 곤란한 일이지. 그럼 나는 이만 간다. 오늘도 워레스님한테 3교육을 받았죠. 좋은 물건, 아, 좋은 물이군. 그래. 자, 이번에는 우리 여동생을 만나러 갑시다. 그러고 보니 이전에 삼정가에서 멋진 목걸이가 있었지. 그래, 선보고 올게. 아무 이거 끝나면 뭐 할 거임? 이거 끝나면요? 이거 끝나면 뭐 할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휴가는 끝이다. 너희들에겐 다음 임무를 주겠다. 그럼 다음 임무를 내리겠다. 지난번 공주의 호의를 부탁했었는데 이제 슬슬 즉위식도 끝날 때가 되었다. 이번에 공주와 보사이 돌아오도록 호의를 맡기겠다. 그럼 또 거기까지 가는 거구나. 성지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연락이 오도록 되어 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폐하, 수정 광선의 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 뭐? 통로가 막혀버렸대요? 모처럼의 증거가 끝! 확실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또 다음 단서를 찾아보자. 이쪽에서 신경을 쓰겠다. 감사합니다. 자. 이거 끝나면 바이오 하자드 3 하자고요? 꿀 선택 안 합니다. 그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 아, 도망치게 놔둬가지고 증거가 사라진 거예요? 네, 어쩔 수 없지. 다시 할까 그럼? 어디에서 세이브 했었지? 잠깐만요. 내가 어디에서 세이브를 해놨더라? 로드에서 잠깐만 확인해봅시다. 아, 여기지? 아, 그냥 해도 돼요? 아니, 이왕 깨려면 완벽하게 깨려고, 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은, 네. 마법을 써서 날아가도록 합시다. 여기로 가야 되나? 틈새집 신상 확인하고 가자고요? 아이고, 벌써 날아가 버렸는데. 한 번 더 하면은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의 기회를 주지 않으니까, 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두 번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한 번 하고 나면 그냥 진행해. 네, 이 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두 번의 기회를 주지 않아가지고. 자, 여기서 뭔가 또 나왔는지 봅시다. 기력의 지팡이. 불꽃의 권. 오, 이거 좋은데? 불꽃의 권 낄게요. 네. 그리고 아뮬렛. 아뮬렛 하나 사가지고, 네. 아뮬렛 하나 사서, 여기다 껴주도록 할게요. 하나 더 사. 요렇게 껴주도록 합시다. 몸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껴주도록 할게요. 투기장을 털라고요? 그럴까요? 그럼 투기장 한번 갔다 와보겠습니다. 그 메인 이벤트 진행하기 전에 투기장에서 싸움 좀 하고 올게요. 여기다 브란시. 아, 진짜요? 투기장이 몇 티어 아선 템들을 줘요? 그렇군요.
경기장으로 들어가서 싸우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아무 어서 진짬뽕을 끌어주시오. 진짬뽕이요? 자, 대기실로 가서 싸워줍시다. 뭐야, 1대1이야? 아, 그래요? 돈 모이면은 초기장 상점식으로 진행해야 돼요? 뭐야, 저 녀석. 와, 이 허접은. 어, 뭐야, 1회전, 2회전도 있어? 2회전 승리. 뭐지? 뭐야, 저 500골드 냈는데 115골드밖에 안 줘? 비기너 클래스로 인정되었다. 상품을 고르도록. 750 엘름이겠죠? 오. 바기너 클래스. 네. 조엽사님, 바기너 클래스 100억 감사합니다. 네, 이제 비기너라니 빅진 따셨네. 네, 투기 다 안 들어갔었어요. 뭐야, 저 허접은. 자, 없애버립시다. 1회전 승리. 자, 이번엔 마법으로 상대를 해줄게요. 기네! 오, 뭐야, 한 방에 안 죽네? 2회전 승리. 어? 3회전은 사람이네요. 사형 선고를 받은, 네, 범죄자겠죠. 그러니까 저렇게 국제사회자 달려들겠죠. 여기서 이기면은 사형을 면하고 내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하지만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거를 쟤도 짐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죽어라! 오, 뭐야, 안 죽어. 제 머리에다가 이렇게 손잡이를 모으고 있는 거 보니까 콜로가 생각나네요. 당연하죠. 역시 와모 개발자의 생각을 읽고 게임함. 오, 레벨업 했네? 와. 어택 하나 찍어줄게요, 어택. 야, 어택 좀 찍어야겠다. 아닌가? 아, HP업 찍고 있었는데? 큐어 찍어요, 큐어? 배틀 자켓, 1300 엘렘을 얻어야겠죠?
후원 받은 게 아니고 보상이죠, 보상.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 2,500원이라는데요. 돈 넣고 돈 먹기죠, 이거 완전히. 항아리 파는 녀석도 이거 안 됐고. 이제 좀 센 거 같네요, 적들이. 희네! 아, 자식, 좀 센데? 이동하는 거 느려가지고 어디 날 잡을 수 있으려나? 매직에로 오는 상성 같은 거 없나 보네요. 그냥 모든 적들한테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 같네요. 범위도 무한에다가 확인해. 왈레스요? 왈레스가 누구예요? 후기장 보세요? 저 왜 이렇게 안 죽어? 피대신데 완전히? 계속 날려줍시다. 죽을 때까지 쏘면 되지? 영원히 기어와라. 영원히 쏴줄게. 아, 그게 좋아요? 자, 또 오겠죠? 오, 야, 똥개 빨라, 이거. 이거 그래도 깨놔야 된대요. 그래야지 게임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2회전 승리, 그리고 3회전까지. 일단 얘까지 잡고 나면은 그거예요. 어차피 돈 없어가지고 진행도 못할 것 같습니다. 더 진행도 더 못하니까 이제 메인 이벤트를 진행을 해야겠죠. 아, 몇 번 더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돈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하이드로겐은 뭐예요? 하이드로겐? 일단 돈을 받들어 갑시다. 돈이 되려나? 돈이 되면은 이번 판까지 하고, 안 되면은, 네. 안 되면 그냥 가야겠죠? 자, 일단은 여기서 한번 쉬어야겠죠? 3,200원 후원받고 5,000원 썼습니다. 죽여라 죽여. 어 뭐야 힘내야 이번에는? 레벨 20짜리네? 이번 판 이기면 만원 받는다고요? 그래요? 이 이상은 좀 힘들 것 같네요. 저보다 레벨이 높아졌어요 이제 덕들이. 왕후야 화면에 내 말 듣는 거 막아놨냐? 내 것만 안 보이네. 안 보이신다고요? 보일 텐데? 조엽사님 100억 감사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데요? 뭐지? 자, 다가오기 전에 빨리 죽입시다. 매직에로.
아, 진짜 지금 회복하는 거. 이제 승려한테 맞아서 잠드는 주인공 모습을 보게 되려나? 설마요. 어, 달려들었어. 여기까지 왔어, 어떻게. 와, 진짜 안 죽네, 이 자식. 죽어, 이 자식아. 이용. 잡았죠? 그 자식 뭔가 쓰려고 하고 있는데? 오! 이용! 물기 세. 오, 안 달아. 큰일났다, 이거. 솔직히 말해라, 뭐 무슨 연유인지 내 말만 말풍선 안 뜨네. 아, 말풍선이 안 뜬다고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네, 다시. 죽는 거 아니겠지, 이거? 요역사님 100억 감사합니다. 아니, 안 뜬다고요? 왜 안 뜨지? 살려줘! 살려줘! 자, 물약을 먹어야겠죠? 호호! 진짜 죽으면 죽었다. 새끼야! 새끼야! 아, 이거 허접한 녀석. 한 대 맞으면 죽는 녀석이 감히. 자, 물약 좀 더 먹어줄게요. 아무 BPD 연습하려고 채팅창 몰래 얼리는 비법도 배웠나보네요. 네, 이번 판 지면 5,000원 날라가죠. 그 5,000원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면 5,000원 날라가. 기네! 띠용! 뭐지? 처음 승려만 세고 나머지는 다 별거 아니었네? 자, 큐어 찍어주고요. 큐어 찍어주고, 그 다음에, 뭐 찍어야 되나? 남자입니다, 남자. 크리티컬 찍어줍시다. 아, 주문시간 단축 찍어요? 네, 아직 안 배웠는데요? 오, 축하한다. 이로써 그대는 챔피언 클래스로 인정되었다. 자, 상품을 선택하도록. 뭐야, 6,000원밖에 안 주는데? 누가 만원 준다고 했어, 여기서.
블러디 크로스를 배울까요? 아, 자, 얻을까요? 신성의 룬은 뭐지? 블러디 크로스는 뭐예요? 블라디 크로스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러디 크로스를 얻을게요. 이거 아마도 장비 아이템인 것 같은데. 뭐야? 블러디 크로스. 블러디 크로스 누구한테 끼는 거예요? 아, 얘가 끼는 거야? 좋았어. 1000원밖에 안 남았어, 돈이. 띠용. 내 돈 다 어디 갔어? 블러디 크로스 좋은 것 같은. 네, 맞아요. 좋겠죠. 해외에서 주는 상품인데 설마 안 좋을 리가 있겠어? 불량품 아니겠죠? 아직 파란색 아이템이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도 지금 진행하는 데는 도움 되겠죠. 돈이야 뭐 어차피 다시 벌면 되는 거니까 아이템을 좀 땡겨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제 라진 성체로 가봅시다. 네, 찐따템을 끼고 있어가지고 좀 이제 좀 강력해질 것 같죠? 느낌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아마 올 거예요. 문을 열어라! 어, 여기 행사행인이다. 행사행인. 오, 아이스 블레이드 더블 엣지. 지력의 지팡이. 바프포트 엘빈 로브. 와무우야, 진짜 니가 막 막아놓은 게 아니고 솔직히 말해. 네, 저 안 막아놨어요. 잠깐만요. 아예 말을 못하시는 건가 지금? 잠깐만요. 다 풀었습니다. 왜 안 나오지? 왜 그런 거지? 저 건드린 거 없는데? 네, 채팅 금지 해제시켰어요. 네, 했다가 한번 해봤는데. 필요 없는 거 다 팔아버리고요. 바프코트 이거 하나 더 사야겠네. 반다나 두 개 팔아버리고요. 레이저 부츠도 팔아버리고. 오케이, 산 거 다 산 거 같고. 바프코트 이거 하나 사줍시다. 아리가또! 하고 얘기하고 가죠. 갑시다. 어떠냐? 이제 슬슬 일도 익숙해졌냐? 그래, 적응이 빠르군. 너희들의 임무는 우리들과 달리 여러 곳으로 계속 이동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들이 분석하고 그 자리에서 판단하고 필요 없다면 바로 실행해야 한다. 중대한 임무다. 힘을 내라.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냐? 전쟁입니다! 뭐라고? 띠용! 전쟁이 터졌습니다! 반슈타인 왕국이 선전포고를 해왔습니다! 이유는 그것이 즉위식 도중에 그렉경이 리샤왕을 습격했다고. 자세히는 여기서 차리. 흑, 이럴 수가.
그렇다면 비상사태로군. 어서 밀정을 보내 보로가 수용된 곳을 조사해라. 헤이! 와카리마사! 우리들은 방어 준비를 해야 한다. 미안하지만 이 서찰을 폐하께 전해드려주겠나? 그리고 서둘러 증원군을 데려와주게. 이 성체의 병력으로는 반슈타인 왕국군을 맞는 것은 무리야. 아 그래요? 자 이제 그러면은 밖으로 나가서 서찰을 갖다줘야겠죠. 전쟁이 일어났대요. 북한과 남한이 전쟁을 하게 되었답니다. 끔찍해라. 빨리 이 사실을 폐하한테 알려야겠죠. 호호. 어떻게 된 거야? 레티시아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그럴 때가 아니야! 자. 원군 요청을 보여줘야겠죠? 원군 요청에 서찰을 건네줬다. 뭐야? 이것은! 전쟁이라고! 거기에 쓰여 있는 것이 정말이라 그렇게 됩니다. 이럴수가. 그랬경이 믿을 순 없다. 국왕, 방심하고 있을 틈이 없습니다. 반슈타인 왕국이 쳐들어올 만한 곳에 병사를 보내지 않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렇군. 싸울 수 있을 정도의 병사를 모으려면 다섯 시간이 필요하다. 어쨌든 현재 수중에 있는 병사들을 보낼 테니 너희들은 성체의 보고를 해다오. 하지만 그것은 보수적인 임무다. 우선 너희들은 인질 구출을 우선으로 해라. 인질 구출? 하지만 어떻게 해서 장소도 모르는데. 자세한 장소는 성체의 불운손 장군에게 물으면 된다. 그 남자는 대단한 사람이다. 반드시 인질이 있는 장소를 알아낼 것이다. 장소를 알아내도 거의 반슈타인 왕국 내잖아. 어떻게 해서 안으로 들어가지? 방법은 너희들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된 이상 싸움은 피할 수 없다. 와. 저한테 알아서 하래요? 이런 무책임왕이. 그니까요, 보수를 넉넉하게 줘야지. 이제 되시네요. 네. 아, 껐다치니까 됐어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법으로 날아가야겠죠. 라진 성체로 갑시다. 3%는 왜 안되냐고 물어보는 듯이. 업데이트를 안 하셔서 그런 거 아닌가, 그거? 다음판 업데이트 안 하면은 가끔씩 대화창 안 뜰 때가 있더라고요. 증원군은 어떻게 되었지? 지금 모인 병사는 보내지만 전쟁을 할 수 있을 정도 병사를 모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서 반슈타인 왕국군을 막아줘. 우리들은 인질 구출 임무를 받았는데 인질이 곧 호송된다는 보고가 들어왔는데 공주의 호송지와 일시가 결정될 때까지 기다릴 순 없다. 곧바로 할 순 없지만 하지만 당면 문제는 따로 있다. 실은 동쪽 평원 너머에 협곡이 있다. 하지만 그 협곡에 반슈타인 왕국군이 다리를 만들기 시작했다. 다리를? 본래 반슈타인 측에서 병사를 원하려면 협곡을 우회해서 남쪽 숲을 통과해야 했다. 하지만 놈들은 협곡에 다리를 놓아 최단거리로 진군할 생각이다. 그렇게 되면 우회하는 루트보다 일주일은 빨리 이 성체에 도착할 수 있다.
우리 쪽 원군이 오기 전에 포위해버리라는 속셈인가? 놈들은 진심이로군. 협곡의 방위가 돌파될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들도 바로 준비를 해야 한다. 미안하지만 협력해줄 순 없다. 그렇군. 네, 업데이트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라는 거야? 결국은. 띠용! 그래서 어디로 가라는 거야? 이 자식들. 다리 놓는 거 파괴하러, 파괴하라는 건가? 일단은 가봅시다. 네. 다리 놓는 걸 파괴해야겠죠? 좀 싸우면서 가야 되려나? 아니, 안 싸우면서 가다가, 괜히. 힘들게 싸우지 말고. 좀 죽이면서 갑니다. 와우, 장비 장난 아닌데? 안 싸워도 돼요? 못 쓰는데 이제 에너지 다 다는 거야. 우측으로 쭉 가면은 강제전투가 하나 나와요. 그렇군요. 연속은 뭔데 왜 이렇게 피가 많지? 턴 빨리 돌아오게 하는 아뮬렛가, 그 뭐냐, 액세서리 같은 건 없나요? 그런 거 하나 있으면 좋은데. 턴 속도를 두 배로 늘려준다. 죽으면서 잡았죠, 같이. 이곳이 그 계곡인가? 내 눈으로는 잘 안 보여. 상황을 설명해줘. 그러니까 아직 다리는 완성되지 않고 몇 개의 로프가 판자를 지나고 있는 중이야. 작업을 하고 있는 병사가 2명, 경비원이 4명 있어. 6명인가? 이 상황에 대해 무슨 제안이 있나요? 예스. 제안 뭐야? 제안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인원이라면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 아니, 그 생각은 나도 찬성이다. 너는 지금 6명밖에 없다. 우리들이 단숨에 치면 다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 우리들이 싸운다는 거야? 적과 직접 싸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야. 요는 반슈타인 왕국군이 이쪽을 건너오지 않으면 되는 거야. 그럼 제일 빠른 것은 저 다리가 완성되기 전에 부수는 거겠지? 분명 지금이라면 로프를 끊는 것만으로 간단히 떨어뜨릴 수 있어. 하지만 어떻게 떨어뜨려도 괜찮은 거야? 여기서 다리를 확보해도 적은 또 이곳을 노릴 거야. 확실히 적을 쫓아버리면 파괴할 수밖에 없다. 다시 다리를 만드는 것보다 남쪽 속으로 우회하는 것이 빠를 테니까. 그럼 확실히 시간을 벌 수 있겠구나. 괜찮잖아, 해보자. 이봐! 웬 놈들이야! 로란디아 왕국군인가? 다리를 무너뜨릴 셈이겠지. 이래서 젊은 것들은 적을 쓰러뜨리는 것보다 다리를 떨어뜨리는 것을 우선하라. 누구라도 좋다. 다리에 도착하거든 로프를 끊는 거다. 하이! 그렇게는 안 되지! 얘들아! 보이치라 민나 컨세! 하이! 오케이, 자, 적들이. 아, 이 자식 좀 위험해 보이는데? 자, 매직 에로우로. 여기는 마법사부터 노립시다. 얘는 그냥 무조건 자동으로 싸우고. 어택을 일단 하나 걸어줍시다. 하나 걸어주고. 그리고 마법. 매직에도. 제기! 설마 로란디아가 우리들의 움직임을 눈치챌 줄이야.
다리가 완성될 때까지 지켜내라. 그러면 저쪽 기슭에서 지원군이 온다. 그렇군, 좋다. 우리들의 놈의 발목을 잡겠다. 공작병은 그대로 작업을 계속하라. 알겠습니다. 오, 야, 이거 완성되면 큰일 나는데. 자, 파이어볼을 써줍시다. 파이어볼 얘네한테 쓰면 되겠죠? 응? 저건 로란디아의 병사! 다리를 떨어뜨린 참이군! 가만 내버려둘 줄 알았나? 먼저 다리를 완성시켜 보이겠다! 자, 매직에로 발동. 자, 매직에로 일단은 두 번 써가지고 이 녀석을 빠르게 잡아줍시다. 자, 그리고 썬더를 이제 써야겠죠. 썬더로 갔다가 이 녀석들 공격을 해줘야겠죠. 오케이. 저 졌다. 자, 빨리 달려갑시다. 여기까지 달려가서 때려줍시다. 오케이, 두 마리 다 갔죠. 이렇게. 뭐야, 안 닿네? 뿅. 어택을 하나 진짜 올려주고요. 이렇게 파이어볼 씁니다. 빵. 이 자식들 생각보다 센데? 다 안 죽네요. 저쪽으로 달립시다. 그냥 계속. 다리만은. 달려 달려. 자, 썬더 다시 한번 날려줍시다. 워레스가 버티면 되죠. 위에 있는 저 두 명은 파이어볼 써. 파이어볼 계속 날려줍시다. 파이어볼 계속 날려주고, 그리고 워레스로 공격. 이 녀석 공격해줍시다. 쟤네 왜 혼자 조깅하나요? 아, 조깅하는 게 아니고, 네, 지금 빨리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속도가 느려서 그렇지 달리고 있는 거 맞아요. 조깅하는 게 아니고 저거를 막기, 지금 다리 만드는 거 막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죠. 다리를 떨어뜨리시겠습니까? 예스. 그만둬!